네, 11월 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스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리플 스웰 전에 한번 급등을 해줬고, 과연 리플 스웰이 마칠 때 여기서 추가 반등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XRP가 추가 반등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대감을 못 채웠다라는 그런 판단 아래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게 지금 사실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한 지점이잖아요. 이게 뭐 리플 랩스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 중동 맨화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저런 호재들이 막 더해지고 있는데, 사실 궁금한 거는 리플 랩스의 어떤 번영이라기보다 XRP의 시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XRP 시세를 좌우하는 게 리플 랩스의 번영이기 때문에 그걸 응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객 정도가 우리는 사실 조금 리플 랩스의 직원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리플 스웰이 끝났을 때또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또 이벤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게 또 어떻게 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심사인데, 약간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채팅방에서 킹크님이었나? 왠지 기분상, 느낌상 리플 스웰 끝나면 한번 쏟을 것 같다라고, 그럴 가능성도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조금 뭐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모아가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이번에 리플 스웰을 목표로 단기 대응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칼에, 어떤 양날의 칼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오르겠지라는 어떤 기대 심리는 나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리플 스웰 이벤트를 목적으로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나름의 전략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리플이 이번에 두바이에서 리플 스웰을 개최한 거는 지역적으로 어떤 그 장소의 의미 있어서 상당히 의미부여가 큰 부분이죠. 당연히 지금 리플 입장에서는 중동 맨화 지역,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이 맨화 지역 확장에 엄청나게 힘을 쏟아왔고, 꽤 됐어요. 한 5, 6년 됐나? 꽤 오랫동안 맨화 지역에 공을 들여왔고, 그래서 특히 이제 중동에서 돈이 제일 많이 도는 동네가 두바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이번에 사무실까지 확장해서 개소를 했고, 확장 개소를 했고, 두바이에서 두바이 금융규제청에서 정식 암호화폐 자산으로서 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정식 암호화폐로 승인을 받은 자산이 XRP 포함해서 4개밖에 없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 예. 네. 그 정도로 두바이라는 어떤 개최지가 주는 어떤 의미 자체가 이미 꽤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맨화 지역에서는 리플의 해외 매출 가운데 20% 이상인지 30% 이상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꽤 많은 어떤 매출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동 북아프리카 맨화 지역이고, 중동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돌고 있는 두바이가 지금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 도약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지금 리플과도 손발이 잘 맞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중동 지역보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금융 시스템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그런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싸리 그냥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파이 제반을 깔아버리는 거죠. 디파이로서. 예, 금융 시스템 제반을. 그래서 그런 의미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뭐, 카르다노, 에이다, 찰스 호스킨스니, 아프리카에 굉장히 공을 쏟고 있는 게또 괜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두바이에서 열리는 리플 수혈에 맞춰서 이런저런 의미 있는 재료들을 지금 하나씩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아프리큐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온아프리큐의 세계 파트너사 자지 트랜스퍼, 페이 엔젤, 피플, 이세 개사들이 XRP 기반의 국경간 송금을 하게 됐고, 리플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리플 기반의 국경간 결제가 아프리카 27개 나라, 그리고 호주, 영국, 걸프 지역 등으로 확대가 된다. 딱 리플 스웰 첫날 이걸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딱 하고 등장한 게, 요거 굉장히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분석을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슈인데, HSBC가 2024년부터 토큰화된 자산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스터디 기술을 제공하는 파트너 기업이 메타코. 근데 메타코는 기억하시겠지만 리플의 계열사죠. 리플이 지난 5월에 2억 5천만 달러, 3,300억 원을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한 방에 그냥 사들인 기업이
스위스 기반의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입니다. 그런데 메타코가 이번에 HSBC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HSBC가 내년부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준 거예요. 메타코의 주인은 누구다? 리플이다. 그런데 하필 HSBC, 영국 최대 금융기업이면서 유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대 금융기업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본사는 런던인데 사실 매출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요 거점을 꼽을 때 런던 본사보다 오히려 홍콩, 특히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상하이. 그래서 HSBC의 어떤 주요 거점 지역이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다. 그런데, HSBC는 스탠다드 차타드와 중국은행과 더불어서 이 홍콩 달러를 또 발권하는 은행이기도 해요. 그런데 홍콩 통화청이 최근에 리플과 부동산 토큰화 자산 프로젝트, CB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휘아트머니를 발권하는 은행 중에 하나가 HSBC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달러, 홍콩 종이 달러를 발권을 하는 권한을 가진 곳이 HSBC인데, 홍콩 통화청이 리플과 최근에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CB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리플의 계열사와 HSBC가 손을 잡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내년부터 HSBC 고객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게 다 엮여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다 엮여 있고, 특히 이제 요거 전딱 이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HSBC 메타코 파트너십을 놓고 전 이게 먼저 생각났어요, 사실. 아, 최근에 엔트 그룹과 중국의 이 핀테크 대기업이잖아요. 엔트 그룹과 HSBC가 토큰화 예금 결제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런 소식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여기에는 뭐 토큰화 예금을 발행하고, 양도하고, 상환하고, 요게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테스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HSBC와 중국의 핀테크 대기업이. 그런데 이걸 중지한 게또 홍콩 통화청이에요. 그래서 홍콩 통화청의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에서 수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으로 가는 길목으로서 해석되고 있는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구나. 아, 홍콩이 지금 저렇게 쌩 난리를 피고 있는 게 결국에는 홍콩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특히 글로벌한 썸띵을 새롭게 도전을 할때 중국이 테스팅 배드로 삼는 게 홍콩이었잖아요, 항상. 그런 홍콩에서 지금 요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엑셀비홀더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리플이 지금 이런 큰 그림에 들어가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리플의 계열사가 이번에 HSBC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를 비롯한 아시아에 있는 HSBC 은행 이용자들은 결국에는 리플의 계열사를 통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내년부터 이제 설정이 된다. 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 리플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참이 재밌어요. 이거 다 의도적으로 계획이 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스탠다드 차타드와 SBI가 아랍에미리트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출범시키겠다라는 걸 하필 리플스웰 진행 기간, 리플스웰이 지금 두바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딱 이런 내용을 발표합니다. 뭐가 다 의도적이겠죠? 특히 이제 SBI, 리플랩스의 지금도 초기 투자자이자 지금도 가장 많은 외부 지분을 가진 곳이 SBI잖아요. 지금의 리플랩스가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혁혁한 역할을 한곳딱 하나만 꼽으라면 SBI죠. 그런 SBI가 스탠다드 차타드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에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출범하겠다라는 굉장히 의미가 큰 소식을 리플스웰 기관에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토큰화, 인프라, 결제, 메타버스 이런 전 세계 기업에 투자를 할 거라고 해요. 근데 SBI가 최근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일본에서도 올해 안에 웹3 분야에 투자 목적으로 1,000억엔 규모, 뭐 8,800억 원 정도겠죠, 지금 환율로. 이런 규모의 신생 펀드를 또 출범시킬 그럴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웹3 업계 전반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흐름. 이게 왜 그럴까? 아, 정말 이제 시장이 약세 국면에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의 돈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XRP의 흐름도 순조롭습니다. 0.7달러 저항을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재돌파하는 모습도 일시적으로 보여줬는데, 기술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0.63달러 위에서만 지지를 잘 받아주면 이제 다음 타깃은 0.74, 그리고 나서 이제 1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0.63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지금 0.6달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후퇴할 가능성, 이 정도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단기적 포인트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리플 수혜와 관련된 긍정적인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리플 안팎에서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나와줬는데 지금 관건은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리플과 SEC가 만나서 1차 시장 초기에 판매된 기업 기관 대상으로 판매된 XRP 이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XRP에 대해서 벌금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미팅하는 자리, 미팅 일정이 이제 곧 세팅이 될 건데, 아 이게 뭔가 분위기가 간단치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멘트였어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디스 핀테크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제 한 얘기인데,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을 끝까지 밀고 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끝까지 밀고 갈 거라는 거는 대법원까지 갈 거라는 얘기고, 여차하면 뭐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 소송 리스크가 더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중간에 돌파구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 하나를 가지고 상고심까지 가면서 시간을 끌 이유가 SEC 입장에서도 없고, 특히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이렇게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은 글로벌 XRP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번에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연내에 1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와 관련해서 벌금 합의까지 잘 나와주고, 이를 통해서 소송 자체가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어떤 나이스한 시나리오로 이어지기는 진짜 그렇게 간단치는 않겠구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리플 수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줬죠. 많이 나와줘서 리플 XRP 시세가 그래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건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이런 멘트를 보면 이제 한번더 나올 겁니다. 리플 수혜에서 멘트가 한번더 나올 건데, 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런 점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리플 수혜일 이후에 XRP의 어떤 시세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고, 아까 기술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1달러 돌파, 그래도 이제 한 번은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 기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어떤 다소 공격적인 멘트를 놓고 보면 소송 리스크는 여전히 상당히 이 실타래가 정말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